장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콩나물 무침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콩나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헹궈서 이게 담았는데 이게 마트에 파는 봉지 있죠. 그거 한 봉지로 제가 양념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그 한 봉지면은 물 한 컵이면 됩니다. 콩을 덮고요. 자, 그리고 불을 켜줍니다. 아주 센 불로 해주고요. 오늘 콩나물을 제가 어떻게 하면 아삭아삭하고 맛있게 무치는지 요령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또 삶아 볼게요. 콩나물이 쪄지는 동안에요, 양념을 준비해 볼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야채는 대파나 쪽파나 무엇이든 초록색만 조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부추가 있으시면 부추도 초록색으로 조금 이용하셔도 되고요. 참치액 있으시면 한 스푼 쓰시고요. 이 참치액은 액체 천연조미료와 같은 거거든요. 이게 없으시면 액체 천연조미료 파는 거죠. 그거 한 스푼 쓰셔도 돼요. 여기 고춧가루 쓸 거거든요. 매콤하게 하는 무침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고춧가루를 자, 듬뿍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 자, 마늘은 반 스푼만 넣을게요. 자, 이거는 국간장이에요. 자, 국간장은 자, 반 스푼만 넣을게요. 너무 많이 넣으면 콩나물이 색깔이 까매지니까 반 스푼만 넣고 여기서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하겠습니다. 콩나물이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요. 콩나물이 이렇게 끓을 때 올라오는 김을 이렇게 한번 손으로 이렇게 몰아서 한번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콩나물 비린내가 날 겁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더 한번 이렇게 한번 맡아보세요. 그러면 콩나물 비린내가 나지 않고 삶은 냄새가 날 겁니다. 그때가 바로 콩나물이 다 삶겨진 거거든요. 콩나물 머리만 다 익으면 되거든요. 그것만 살짝 다 익으면은 줄기에서는 비린내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맡아보면 지금 한 2분 지났거든요. 근데 콩나물이 다 익은 것 같아요.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러면 불을 끄겠습니다. 다 삶아진 콩나물은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이렇게 두시면 자체 열로 다시 점점 더 익어지거든요. 그러면 콩나물 줄기가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이걸 재빨리 식혀줘야 되는데요. 재빨리 식혀주려면 얼른 물에다 담가야 돼요. 이게 아삭아삭하게 하는 비법이에요. 살짝 삶고 그 다음에 재빨리 찬물에 담가서 콩나물의 열기를 식혀주는 것. 이게 바로 콩나물을 아삭하게 삶는 비법이거든요.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한 번 더 헹궈줘야 돼요. 이 물이 지금 미지근하거든요. 그러면 더 차갑게 한 번 더 옮겨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콩나물이 저절로 또 식혀지는 거죠. 자, 이제 여기는 물이 차갑기 때문에 더 이상 콩나물이 익는 게 없어져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아삭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이제 건져서 물기를 뺀 다음에 한번 무쳐볼게요. 이런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건져서요. 이렇게 물기를 한 10분이라도 좀 빼시면 됩니다. 물기가 좀 빠졌으면 아까 양념해뒀던 그릇에다가 넣고요. 이렇게 무치면 되는데 이건 분명히 싱겁거든요. 옛날에는 나물 같은 거 무칠 때 이렇게 빠락빠락 주물러서 하면은 속에까지 간이 배어서 이게 시간이 지나도 콩나물 무침이 싱겁지 않고 맛있는 거예요. 요즘 그냥 겉만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주물러 놓으면은 콩나물 속에가 소금이 들어가거나 간이 배이지 않아서 이렇게 놔두면 물이 생겨서 싱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먹었을 때는 맛있는데 뒀다 먹으면 싱겁고 맛이 없는 게 그 이유거든요. 속에까지 소금이 스며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무쳐서 금방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물이 생기기 전에 바로바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좀 보관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보통의 그 맛보다 조금만 소금을 더 간하셔갖고 조금만 더 간을 강하게 해놓으시면 물이 빠져도 콩나물이 맛이 있거든요. 물이 빠지면은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몸에 또 소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그 물이 빠진 국물은 버리시고 콩나물만 건져 드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꽃소금이고요. 조금만 할게요. 꽃소금 조금만 넣으시고요. 자, 이제 간을 한번 보시고 지금 먹을 게 딱 좋은지 나중에 두고 먹기 좋은지 한번 판가름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드실 거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간이 더 세야 되거든요. 아까 잘게 썰어두었던 파고요. 파를 넣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통깨를 좀 넣어줄게요. 통깨를 자, 한 스푼 정도 넣을게요. 넣고 자, 기름 한 스푼 넣어주고요.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나물 무침이 자, 완성되었습니다. 콩나물을 고춧가루를 넣고 무치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린이나 매운 거 못 드시는 분은 또 순하게 무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거는 콩나물을 아까 그런 식으로 삶았을 때 자, 이렇게 한 주먹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설명해 드릴게요. 삶은 콩나물 한 줌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참치에 작은 스푼 하나만 넣을게요. 대파 조금 쫑쫑 썰은 거를 조금 넣고요. 소금을 이렇게 반만 쓸게요. 이렇게 반 스푼만 쓸게요. 자, 작은 스푼 하나 넣을게요. 마늘, 참기름은 밥 숟가락으로요. 반 스푼 넣을게요. 반 스푼 넣고 그리고 자, 통깨 좀 넣을게요. 통깨 한 2분의 1 밥 숟가락 정도. 다 됐습니다. 담아 볼게요. 자, 마지막에 통깨 조금만 더 뿌려주고요. 그리고 자,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콩나물 무침 완성되었습니다.